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3일 시행된 제105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재무제표가 어떤 게 있었나요? 재무제표는 첫 번째 재무 상태표.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게 재무 상태표가 됩니다. 두 번째,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 현금 흐름표. 일정 기간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본 변동표. 일정 기간의 자본의 변동 사항을 표시하는 표가 됩니다. 다섯 번째가 주석이죠. 여기까지가 재무제표고 이게 아닌 게 재무제표가 아닌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재무제표 포함이 되는데 합계 전액시산표는 재무제표가 아니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가 아닌 것, 어떤 게 있을까요? 합계 전액시산표, 제조원가 명세서, 정산표 등이 있죠. 자주 출제되는 빈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 다음 중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서 뭐예요? 그렇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재무 상태표와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재무 상태표 구성 요소는 뭐가 있다? 그렇죠.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이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은 1번 보통예금과 현금 둘다 자산이죠. 2번 선급비용은 자산이고 선수 수익은 부채가 됩니다. 3번 미수수익 자산이죠. 미지급비용 부채가 됩니다. 감가상각비 급여는 둘다 비용이고 비용은 손익계산서 계정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손익계산서 계정이므로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이 아닌 건 답은 4번이 됩니다. 3번 다음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와 거래 종류에 맞는 거래 내용은 거래 결합 관계 보시면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부채 증가로 이루어진 거래죠. 거래 종류는 교환거래. 교환거래는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로만 이루어진 거래가 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분기를 해볼게요. 업무용 컴퓨터 비품 150만 원을 구입하고 퇴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다. 비품을 구입했으면 차변에 자산 증가죠. 비품 150만 원. 외상 거래니까 미지급금 상품 이외 자산 외상으로 매입하고 줄 돈은 그렇죠. 미지급금이 됩니다. 150만 원. 차변에 여기는 자산 증가. 대변에 부채 증가. 자산 부채로만 이루어진 거래니까 교환거래에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거래처로부터 외상 매출금 50만 원 현금으로 받다. 현금 돈 들어왔으면 차변에 자산 증가 차변에 현금 50만 원. 현금 50만 원이 왜 들어왔죠? 외상 매출금 회수했습니다. 외상 판매하면서 받기로 한돈 차변에 외상 매출금은 회수하면 자산 감소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50만 원. 거래 요소 결합 관계를 보시면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죠. 여기도 자산의 증가와 감소로만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에 교환 거래가 되겠습니다. 보기 2번은 교환 거래 맞지만 결합 관계가 틀렸죠. 제시된 결합 관계가 아니에요. 세 번째, 거래처의 외상매입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돈 지급됐으면 자산 감소, 대변에 현금 100만 원. 현금 100만 원이 왜 감소했다? 외상매입금을 갚으면서. 부채 갚으면 부채 감소. 부채 감소는 차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외상매입금 100만 원. 여기가 부채 감소고 여기가 자산 감소가 됩니다. 부채 감소, 자산 감소로 이루어진 교환 거래인데 답은 아니죠. 보기 네 번째, 이자 비용 15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 지급되었으니까 자산 감소, 대변에 현금 15만 원. 돈이 왜 지급되었죠? 이자 지급했습니다. 이자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비용의 발생, 차변의 이자 비용 15만 원. 여기는 비용의 발생, 대변은 자산의 감소. 차변의 비용만 있는 거래니까 손익 거래가 되는 거죠. 문제 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1번이 답이었을 때 1번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거지 2번, 3번, 4번이 답이 아니다 라는 걸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아래 괄호 안에 각각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거래 5월 10일 주 무릉으로부터 상품 35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자산 증가, 차변에 상품 35만 원.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감소해요. 동그라미 기억은 당좌 예금. 여기는 자산 감소가 됩니다. 5월 20일자 주 금강에 상품 50만 원을 공급하고 공급하다, 판매하다, 뭐 매출하다 같은 말이죠. 공급하고 대금은 매입처 발행, 타인 발행, 당좌 수표로 받다.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팔아서 번 돈 상품 매출, 대변에 여기는 수익 발생이 됩니다. 거래처 발행 수표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그렇죠, 통화 대용 증권으로서 현금이 됩니다. 여기는 현금. 차변에 현금 50만 원, 자산 증가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 예금,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받아오면 차변에 당좌 예금,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지급하면 대변의 현금,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받으면 차변의 현금이 됩니다. 결국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당좌 예금이고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이 되겠네요. 따라서 동그라미 기억은 당좌 예금, 동그라미 니은은 현금, 답은 2번이 됩니다. 문제 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외상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외상 매출금 기초잔액, 기말 잔액, 회수액이 나와 있는데 해당 문제는 외상 매출금 T 계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자산, 자산은 전기에서 단기로 이월되고 단기에서 차기로 이월됩니다.
채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 전기에서 단기로 2월 되고 단기에서 차기로 2월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정 기입의 법칙에 따라서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합니다. 여기가 기초 외상 매출금, 여기가 기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은 언제 증가한다? 그렇죠. 상품을 외상 판매하면, 외상 매출하면 증가합니다. 외상 매출금은 언제 감소할까? 외상으로 팔고 받을 돈은 회수하면 감소하겠죠.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 받을 돈은 받으면 감소합니다. 따라서 대변의 회수에 해당 문제는 이 네 가지를 두고 풀면 됩니다. 기초 잔액 여기가 30만원, 기말 잔액 40만원, 회수액은 70만원. 그러면 외상 매출액은 얼마다? 차변 합계 금액과 대변 합계 금액은 일치합니다. 대변 합계 금액이 여기가 110만원이기 때문에 차변 합계 금액도 11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 외상 매출금이 30만원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액은 110에서 30을 빼면 그렇죠. 80만원. 답은 3번이 됩니다. 문제를 좀 더 어렵게 출제한다면 대손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죠. 이 대손은 외상 매출금 떼었을 때, 돈 떼었을 때가 대손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는 게 오른쪽 대손이고 또 뭐가 있을까? 매출 환입. 최초 외상 판매했으면 대변에 상품 매출, 차변에 외상 매출금, 판매했는데 판매한 상품의 하자로 이렇게 다시 반품 받은 거예요. 반품 받으면 상품 매출도 사라지고 외상 매출금도 사라지는 거죠. 따라서 외상 매출금 감소하니까 매출 환입 반품이에요. 그리고 매출 애누리 판매한 상품의 하자로 값을 깎아준 거 매출 애누리 최초 상품 판매했으면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 판매한 상품의 하자로 받을 돈을 깎아준 거니까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는 거고 또 매출 할인은 이게 뭐죠? 약정에 의해 외상 매출금을 조기 회수함에 따라서 받을 돈 할인해준 거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는 게 매출 할인이 됩니다. 빨간색은 처음에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여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 자산 항목을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유동성이 높은 항목대로 배열하는 거죠. 먼저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 중에 무엇을 먼저 기재할까? 그렇죠. 유동을 먼저 기재하는 겁니다. 유동성 배열법에 따르면 유동 중에 유동성이 높은 게 뭐가 있을까? 유동 자산 중에 유동성이 높은 게 그렇죠. 당좌 자산, 그 밑에 재고 자산, 비유동 자산도 유동성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맨 처음에 투자 자산, 두 번째가 유형 자산, 세 번째 무형 자산, 네 번째가 기타 비유동 자산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부채도 유동성이 높은 순서대로 표현하면 유동 부채를 먼저 기재하고 나중에 비유동 부채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보시면 상품은 여기 있죠. 재고 자산, 토지는 유형 자산, 개발비는 무형 자산,
미수금은 그렇죠. 당사 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 순서로 배열, 나열하시면 됩니다. 미수금, 상품, 토지, 개발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에 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기말의 상품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먼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매출원가는 상품 T 계정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상품 여기가 기초상품, 여기가 상품 순매입액,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운임 등 부대 비용 더하고 매입 한 줄 및 애누리, 매입 할인을 뺀 게 순매입액이 되는 거죠. 여기가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가 상품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틀 잡고 빈칸 채우기 하시면 되겠네요. 기초 상품 재고액이 400만원, 기말 상품 재고액이 600만원, 여기에서 순 매입액은 단기 상품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를 차감하시면 돼요. 1000만원에서 10만원 빼니까 990만원, 여기가 990만원. 상품을 매입하면서 순수하게 쓴 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상품 차변 합계가 1390만원, 여기도 1390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상품 매출원가는 1390만원에서 600을 빼시면 790만원, 여기가 790만원. 단기 상품 매출액은 1100만원, 1100에서 790을 빼면 답은 310만원이 됩니다. 7번의 답은 1번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순매입액이에요. 다시 볼게요. 순매입액은 총매입액.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단기 상품 매입액이 총매입액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운임 등, 운임 수료 등 부대 비용 더하시고 매입액 차감 계정, 매입 판출, 매입했는데 돌려보내는 게 매입 판출이죠. 매입 애누리, 매입한 상품의 하자로 값을 깎은 거, 매입 할인, 외상 매입금을 조기 결제함에 따라서 약정에 따라 값을 깎은 게 매입 할인이 됩니다. 매입의 차감 규정은 이렇게 매입 판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 되는 거고, 또 이 매출액의 차감 규정이 뭐가 있다? 방금 전에 배웠죠?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외상 매출금에서도 차감이 되어지고요. 따라서 7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8번 다음에 회계 자료에 의한 단기 총 수익은 얼마인가? 해당 문제는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기초 재무상태표, 여기가 기말 재무상태표, 밑에가 일정 기간 동안의 손익계산서, 기초 자산, 기초 부채, 기초 자본,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 여기가 총 수익, 여기는 총 비용, 총 수익에서 총 비용 빼면 이익이 왼쪽에 있는 거죠. 기초 자본에다가 이익 더하면 뭐가 된다? 그렇죠. 기말 자본이 되는 거예요. 다시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더하기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물론 추가 출자액 있으면 더하고 인출액 있으면 빼는 거죠. 빈칸 채우기 할게요. 기초 자산이 80만원, 기초 자본이 여기가 60만원, 기말 자본이 100만원, 총 비용이 110만원. 여기에서 총수익, 이걸 물어봤죠. 재무상태표 등식에 따라서 기초자산은 기초부채 더하기 기초자본이 됩니다. 기초부채 얼마예요? 기초자산 80에서 기초자본 60을 빼니까 여기가 20만원이 되겠죠. 20만원.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통해서 이익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기말자본 100만원은 기초자본 60만원 더하기 이익이죠. 그러면 이익 얼마? 그렇죠. 이익은 100에서 60을 빼면 40이 됩니다. 40.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이익이에요. 총수익은 총비용 더하기 이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총수익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8번의 답은 4번이죠. 이렇게 틀 잡고 빈칸 채우기 하시면 되는 거고,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한글 적는 거다? 아니다. 그렇죠. 적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T자 3개 그리고 숫자만 채우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유동자산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죠. 당좌, 자산, 그리고 재고, 자산. 보기 1번, 당좌 예금은 당좌니까 여기는 당좌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2번 현금도 당좌 자산, 3번 영업권은 여기는 비유동 자산 중에 무형 자산, 무형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상품은, 그렇죠. 여기 상품은 재고 자산이 됩니다. 당좌 자산 더하기 재고 자산 합계가 유동 자산이에요. 따라서 유동이 아닌 것, 3번이죠. 이 문제를 모르겠다. 실무 프로그램 중에 계정 감호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에 3번이 헷갈린다. 그러면 계정 감호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영업권을 검색해 보세요. 검색하면 무형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유동이 아닌 거죠.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전산회계 2급 시험은 이론과 실무를 한꺼번에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거고, 총 시험 시간은 60분이죠. 60분 안에 이론과 시험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이론 문제 풀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실무 프로그램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또 실제 시험장에서는 실무 시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론 시험을 보는 게 좋습니다. 대략 시간 배분하는 건 실무 시험을 40분, 이론 시험을 한 15분 정도 이렇게 배분하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상품의 매입 원가에 가산하지 않는 것은? 매입 원가는 여기는 취득 원가죠. 취득 가액에 플러스 운임 등 부대 비용을 더하시고 매입에 차감 계정을 빼시면 돼요.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상품을 10만원에 매입하다. 취득하면서 쓴 돈이죠. 이게 10만원이 되어지는 거고, 두 번째, 상품 매입 시 발생한 하역비 10만원 지급하다. 운임 등 부대 비용이죠. 여기가 10만원. 세 번째, 상품 매입 시 발생한 운임 10만원이 지급되다. 이것도
부대 비용이에요. 플러스 10만 원. 네 번째, 매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불량이 있어서 10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반품하다. 이게 뭐죠? 매입 환출이죠. 여기가 10만 원이 됩니다. 매입 원가에서 더하는 건 이거와 이거고, 더하지 않는 건 차감하는 거죠. 차감하는 건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죠. 11번. 건물 일부 파손으로 인해 유리창 교체 작업 수익적 출이죠. 취득 후 지출 중에서 지출 효과가, 쓴 돈의 효과가 현상 유지이다. 현상 유지이면 수익적 출이고, 수익적 지출이면 단기 비용 처리해야 돼요. 수익적 지출하고 아래와 같이 자산 처리했다. 여기는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발생하는 효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비용 처리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자산 처리했다. 있어야 할 비용이 없는 거죠. 비용이 없으면, 그러니까 비용이 과소 계상이 되는 거고, 비용이 없으면 이익은 과대 계상이 되는 거고, 또 없어야 할 자산이 장부상 잘못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이 많이 기재되어 있죠. 자산은 과대 계상, 자산 과대 계상이 됩니다. 비용, 이익, 자산의 문제지 부채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자산이 과소 계상이 아니고, 그렇죠, 과대 계상. 이익의 과대 계상 답은 3번. 비용의 과대가 아니고, 그렇죠, 과소 계상이 됩니다. 장부상 비용 처리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자산 처리했다. 있어야 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과소예요. 11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12번. 다음 중 잔액 시산표에서 그 대칭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잔액 시산표. 시산표 중에 잔액은 차변에 있는 게 있고 대변에 있는 게 있죠. 차변 요소가 있고 대변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산, 여기는 부채, 여기가 자본, 여기가 수익, 여기가 비용이 되는 거죠. 대여금은 자산이에요. 차입금은 부채죠. 임대보증금, 임대인이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은 임대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줄 돈, 부채예요. 부채는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에 있다? 그렇죠, 대변에 있죠. 임차보증금, 임차인이 임차하면서 지급한 보증금으로서 임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산이죠. 자산은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 있다? 그렇죠, 차변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틀린 건 2번. 여기와 여기가 바뀐 거죠. 헌금, 자산, 선수금, 부채, 미수금, 자산, 미지급금, 부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급한 계약금,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데 상대방인 판매자가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은 상품을 매입하기 전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산이에요. 판매자 입장에서 먼저 받은 계약금은 판매하기 전에 먼저 받았는데 판매자인 내가 실수하여 계약이 취소되었다. 그러면 판매하기 전에 계약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 먼저 받은 계약금은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이죠. 따라서 부채가 되는 겁니다. 13번. 다음 거래에서 개인기업의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1번 현금 100만 원을 거래처에 단기 대여하다. 분기를 볼게요.
현금 100만 원이 지급되었으니까 자산 감소 대변에 현금 100만 원. 현금이 왜 감소했다? 빌려준 거죠. 빌려주고 받을 돈이 생긴 겁니다. 단기 대여금 자산 증가 여기가 100만 원.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 자본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답은 1번이죠. 2번 사업주가 단기 대여금 100만 원을 회수하여 사업주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단기 대여금은 회수하면 사라집니다. 단기 대여금 100만 원이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면 자본금의 차감 계정 인출금이 되는 거죠. 인출금 자본금의 마이너스 계정이기 때문에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예요. 세 번째, 결산 시 인출금 계정 차변 잔액을 정리하다. 차변의 인출금은 무조건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거죠. 100만 원을 자본금. 자본금이 감소하는 겁니다. 인출금 없애고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인출금 없애고 자본금이 감소. 네 번째, 사업주의 자택에서 사용할 에어컨 100만 원을 회사 자금으로 구입하다. 대변에 현금 등 또는 외상거래면 뭐 미지급금이 되겠죠. 개인적인 용도로 쓴 거니까 여기도 자본금의 차감 계정인 뭐다? 그렇죠. 인출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개인기업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는 몇 번? 1번이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에 속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이것도 마찬가지. 실무 프로그램 중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계정 과목을 검색하시면 돼요. 접대비, 판관비, 세금과 공과, 판관비, 임차료, 판관비,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이죠. 대표적인 영업 외 비용이 뭐가 있다? 이자 비용과 기부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14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5번 다음 중 영업 손익과 관련이 없는 거래는 손익계산서 볼게요. 손익계산서 1번 다자가 매출액 그 다음 매출 원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판관비 빼면 영업 이익 이 밑에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면 개인기업의 경우 소득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그 밑에 소득세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업손익 뭐냐면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을 합쳐서 영업손익이라 부르는 거예요. 영업손익 차감 후의 금액이 플러스면 영업이익이고 차감 후 금액이 마이너스면 영업손실이 되는 거죠. 영업이익이 될 수 있고 영업손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더해서 영업손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영업손익과 관련이 있는 거래는 매출액이 증가 감소하거나 매출원가가 증가 감소하거나 판관비가 증가 감소하면 영업이익에 영향 미치겠죠.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은 영업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만 영업이익과 즉 영업손익과 관련이 있는 거지 영업손익 밑에 있는 건 영업손익과 관련이 없는 거래가 되는 거죠. 보기 1번 영업부 급여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의 현금 50만 원 차변의 급여 50만 원 급여는 판관비예요. 여기가 올라가니까 이쪽이겠죠. 두 번째 상품 광고를 위하여 25만 원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의 보통 예금 25만 원, 차변의 광고 선전비, 판관비죠.
세 번째, 수재민을 위하여 현금 10만 원 기부하다. 대변에 현금 10만 원, 차변에 영업 외 비용 기부금. 영업 외 비용은 영업 손익과 관련이 없는 거래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사무실 전기요금 15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에 현금 15만 원, 차변에 그렇죠. 수도 강열비, 판관비 10만 원. 여기도 판관비가 되겠습니다. 15번의 답은 3번이죠. 이번 시간은 제105회의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